네, 우선 2년 연속 수상이고 이탑 소셜 아티스트라는 게 사실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상명이기 때문에 좀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이 상이 어떤 의미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생각했던 건 많은 이제 팬분들이 편지나 이런 것들에서 뭐 거창 조금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말로 당신의 뭐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도 있었고, 작게는 뭐 오늘 하루가 정말 고됐는데 이 음악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무대를 보니까 좀 위로가 됐어요, 라든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그 의미가 크게 다가왔고, 소셜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에 관한 건데, 이제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소셜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소셜 미디어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디를 가든 저희 아미 얘기가 빠지지 않고 나왔었던 것 같고요. 저희 팬분들, 아미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아미 여러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또 저희가 생각하기는 아마도 저희 팬분들은 가장 열정적이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할 줄 알고 또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이 저희 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덕분에 이 상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